겨울철의 대표적인 별자리는 뭐니뭐니 해도 오리온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오리온 대성운이 위치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오리온 대성운을 도심에서 촬영했는데도 생각보다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리온 성운은 물리학자이자 천문학자인 호이겐스에 의해서 처음 발견이 됐는데, 호이겐스는 토성의 고리와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을 발견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성운은 지구로부터 1340광년 정도 떨어져 있는데, 우리 은하 내에 있는 대표적인 발광성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 촬영은 지난 5일 충남 공주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촬영지가 도심이라 광해가 있었지만 하늘이 맑아서 그럭저럭 촬영이 잘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촬영한 사진으로도 오리온 자리를 구성하는 별들을 대충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온 자리의 왼쪽 편으로는 발견 별인 시리우스가 포함된 큰 개자리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온 성우는 오리온 중심에 있는 삼태성 아래쪽으로 흐르는 눈물처럼 관측이 됩니다. 이날 장비를 설치하는데 적도위와 삼각대가 맞지 않아서 고생을 했습니다. 삼각대와 적도위가 모두 스카이워처 것이라 같이 맞을 줄 알았는데, 삼각대는 EQ6 것이고 적도위는 신스캐니크 5인데 이것이 서로 맞지가 않더라고요. 적도위와 삼각대를 연결하는 볼트의 크기가 맞지 않아 가지고 연결이 되지 않았는데, 마침 가지고 있던 6인치 반사망원경에 병통 연결 고리에 볼트가 좀큰게 있어서 그걸 맞춰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6인치 반사망원경에 볼트를 빼서 적도위와 삼각대 연결 볼트로 사용을 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는데, 그동안 관측 장비를 사용해온 노하우가 발휘되는 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다음 과정으로 관측 장비를 차례대로 설치를 합니다. 최종적으로 천체망원경인 스카이로버 70mm를 장착하면 촬영 장비의 설치는 끝나게 되고, 다음으로는 극축을 맞추는 일이 남게 됩니다. 스카이로버 70mm 망원경의 조환부는 DSLR 카메라 마운트 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카메라인 QSI 583 WSG 연결 마운트도 카메라의 어댑터 방식으로 된 것을 사용을 해야만 됩니다. 이런 체결 방식은 결합적인 면에서는 안전성이 있지만, 백포커서에 해당되는 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조범부의 초점 조절 나사를 최대한 돌려도 초점에 해당되는 거리가 확보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댑터를 교체해가면서 겨우 포커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준비가 미흡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그래도 그럭저럭 촬영을 할수 있게끔 장비 세팅을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경통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카메라 부계의 비중이 커서 균형을 맞추는 것도 또한 쉽지 않았어요. 이제는 어두워지고 망원경이 오리온 성운을 바라보고 있는데, 오토가이드 시스템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냥 적도위로만 추적하는 노터치 가이드 방식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촬영된 최종 결과물 사진입니다.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에 비해서는 사진이 나쁘지 않게 잘 나왔습니다. 필터를 사용하는 CCD 카메라로 촬영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DSLR 카메라처럼 한 장의 사진으로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RGB에 해당되는 색상을 필터별로 촬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협대역 필터인 황 필터, 그리고 산소 필터, S2O3 필터와 Hα 필터를 사용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협대역 필터는 RGB 필터보다 노출 시간을 길게 해줘야 되는 단점이 있지만, 광해가 심한 지역에서는 광해 차단에 효과가 있어서 많이 사용되는 필터들입니다. 바로 이런 필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광해가 심한 지역에서도 지금 보는 것과 같은 아주 훌륭한 사진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밤새 촬영을 마치고 아침이 되어서 장비를 철수하러 옥상에 올라갔더니 눈이 내리고 있더라고요. 밤새도록 촬영에 고생한 망원경과 촬영 장비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사진을 찍어두는 이유는 이 장비 세트를 다음에 사용할 때 초점 조절 나사를 얼마만큼 돌려야 되는지, 초점이 어느 정도 거리에서 나오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끔 촬영을 해두는 것입니다. 이번에 촬영한 오리온성운 사진을 입체적으로 처리를 해봤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오리온성운은 소형망원경으로 쉽게 촬영될 만큼 밝은 성운이니 한번 촬영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